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회는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법사위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최상병 관련해서 관련자들이 불려나와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야말로 꼴불견이었습니다. 자, 이 정청래의 갑질이 도를 넘었습니다. 자, 이 연이어 세 사람을 10분간 퇴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말을 끼어든다고 끼어들지 마라. 여기 국회인데 그리고 우습나?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자, 위원장이 우습게 보이나? 이렇게 하면서, 자, 여기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퇴정 명령을 내린 걸 보면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자, 이시원, 이 공직비서관, 전 공직비서관,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 자, 이리 불러내가지고 이들에게 모욕을 주고 압박하고 급박하고. 자, 어느 국회가 이렇게 끼어든다고 지금 질책을 하고, 이 정청래는 계속해서 본인이 자, 발언하는데 왜 끼어드냐? 이렇게 해서 끼어든다고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정청래가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원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출석한 자리에서 끼어들었다고 불협화음을 지르고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라. 자, 이런 걸 보면, 이 정청래의 이 말하자면 법사위원장 자리는 이렇게 갑질을 하기 위해서 한 건가?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군인 출신들인데 여기도 아주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급박하고 압박하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눈치를 보고 슬슬 기고 있는 듯한 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어디 끼어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 국민, 나도 국민 한 사람인데 자, 국회가 국민을 존중한다고 해놔놓고 왜 급박 지르고 마치 여기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듯은 자, 이렇게 취조하듯이 합니까? 이렇게 자기 발언을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무기력하게. 더군다나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던 정청래가 별두 개짜리 군 출신인 이 사단장 보고 막 급박하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고 창피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이러려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됐나? 자, 이게 어제 법사위 내용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말 기가 차는 내용들로 꽉차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시원 처음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맞아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나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요, 수사 맞아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요, 답변 드리라고 맞아 하지 그랬습니다.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정하세요. 퇴정하십시오. 전현희의 계속 그렇게 답변에서 말하면 이렇게 답변을 한다고. 퇴정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10분간 퇴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가 10분간 퇴장하라고 질의 합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이 퇴장했습니다. 청문회권도 본인한테 없는데 신속 기동부대장이 저한테도 다음은 임성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입니다. 본인이 지금 진술은 지휘권이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맞았습니까? 자, 그 반증이 아닙니다. 증인! 증인이 위원장이에요.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그래요?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위원장이 생각도 못합니까?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완전히 밑에 부하 직원 다루듯이 다루고 있는 정청래입니다. 위원장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 라는 생각을 임성근 증인에 맞춰서 생각을 고쳐먹어야 됩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부끄럽고 비굴한 군인일 뿐이에요. 지금은 여기가 어디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까지 재단하려 합니까? 심심하면 저기가 여기 어디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가 저런 위원장님 곳입니까? 생각까지 재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셨다면은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달지 말고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과를 하면 토달지 말고 깨끗하게 사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이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그렇게 느끼시도록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일어나세요. 10분간 퇴장하세요. 임성근 증인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여기 이제 퇴장하는 모습입니다. 보니까 2024년 9월 12일 날 국방부 장관을 갑자기 사의 표명합니다. 왜? 왜냐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거든요. 국정감사에 지금처럼 나와서 증인 선서하고 진술을 해야 돼요. 증언 잘못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 낸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와서 같은 태도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위원장님 잠깐 시간 정지해 주시고 잠깐 발언 정지해 주시고 네. 시간 멈춰 주시고 도망가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십시오. 자, 태도를 지적해 달랍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그랬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본인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요? 근데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으면은 증인 잘못된 얘기가 그렇습니다. 예. 방금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의 진행 방침에 따르겠다라고 임성근 증인하고 둘이 동시에 뇌라고 답변했어요. 까먹었어요? 본인의 버릇입니까?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 위원장 본인 습관이에요? 위원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끼어들어요? 끼어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국회법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뭐라 씌워놓고 상대방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 저게 이랬다, 공석이지 왔다, 공격 공세 본인이 발언한 이게 어떻게 청문회입니까? 10분도 안 된 걸 기억을 못해요? 본인이 바로 직전에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을 하겠습니다. 라고 네! 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우스워요? 위원장님 또 끼어듭니까? 기회를 주시면 퇴장하세요.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세요. 그래서 기회를 요청을 드립니다. 10분간 퇴장하세요. 퇴장하세요. 자, 저렇게 해서 이정섭 전 국방부 장관을 퇴장을 하게 됩니다. 모두 3명입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종섭과 그리고 퇴장한 사람이 이시원, 임성근 이 세 사람입니다. 자, 이 정청래가 회의를 진행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여당 의원들 없으니까 그냥 짜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여기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마치 과거의 수사기관에서 취조하듯이 급박하고 자기 아들에게도 저렇게 할까? 자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이 정청래가 국방부 장관 그 별 두 개 사단장 보고 끼어들지 마라. 자 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뭐 이게 여기가 웃음나? 자 내가 그 위원장인데 왜 내 생각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 앞 그 뒤에 있는 자 이게 김종민은 김용민이죠. 김용민은 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도망가려고 한 것 아니냐 아니가 이런 식입니다. 왜 여기 정인으로 참석한 사람에게 생각을 재단하고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나? 이게 무슨 청문회입니까? 자 이게 분풀이, 화풀이, 공격. 자 그야말로 지금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여기 딱 보니까 정성내가 아 고생이 많다 뭐 한다 하면서 박정훈이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이게 여의도 국회라고 하니까 이런 국회가 왜 필요하나? 자,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여기 전현희는 지금 박정훈에게 이래서라 하더니 갑자기 거수경례를 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정말 촌극 중에 이런 촌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질문 끝나고 하세요. 그러면 박정훈 전현희가 대령이 정원대를 좀 쳐주십시오. 전현희가 완전히 박정훈에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국회가 존경한다는 점에서 경례를 하겠다. 자신의
이렇게 하면서 이 경수 거수 경례 본인이 벌떡 일어나서 거수 경례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정의롭게 진실을 밝히고 해병대의 자부심으로 억울한 해병의 죽음을 밝혀내려는 우리 박정훈 대령에게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을 내시라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로 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 여기서 거수 격리하고 있는 전현입니다. 필승 하니까 지금 박정훈이가 인사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아 이게 완전히 군인들 우리 편과 우리 편과 적으로 딱 나눠가지고 우리 편은 철저히 보호해주고 적은 공격하고 이 저격하고 깨고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면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문회에서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 이 묻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이게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니까 거기 답변하고 부족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설명하면 왜 끼어드냐 내가 웃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정성례입니다. 자 이게 국회입니까? 이런 국회의원을 마포갑원 뽑았습니까? 마포는 이런 정청래를 이런 짓 하라고 뽑은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 이런 짓을 하라고 세비를 자 이 연간 1억 5천 5백만 원을 주고 비서관 보좌관 8명 9명을 주고 자동차를 내주고 자 그렇게 연간 이 3억 4억을 돌려쓰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회입니까? 자 그러니 이 여야가 한쪽에 기울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 자 이렇게 잘 드러낸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